예, 박수. 예. 먼저 교관을 간략히 소개한 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한포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관이 자녀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입니다. 독자. 한 명입니다. 독자. 예, 한 명입니까? 예, 독자 아니죠. 저는 아들이 세 명 있습니다. 박수 한번 맞춘. 이승열의 박수.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을 꼭 세 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20mm 발칸 탄약 장전 및 해제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20mm 발칸 한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육생이 있습니까? 연평해전에서 실제로 적함을 격투시킨 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호신이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때 뭔가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큰 걸 운전했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 발사!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 포가 움직이는 걸 제 눈앞에서 본 게 놀랐습니다, 그냥. 앞에 보는 것처럼 탄약과 탄약을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탄약 저장통을 개방한 상태에서 30발을 몇 발이라고요? 30발입니다. 네, 30발을 장전해줘야 됩니다. 교관은 탄약을 세알해보지 않고 바로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공입니다. 내공입니다. 아, 내공. 네, 맞습니다. 교관이 20년 동안 눈으로 봐도 탄약을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그러면. 박수! 박재정 교육생이 나와서 탄약을 한번 세알해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옵시죠. 네. 30개입니다. 30개입니다. 30발을 장전했죠? 예. 그래서 교관은 박재정 교수님이 한 것처럼 내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탄약을 눈으로 바로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박수 쳐야 되죠? 박수 쳐야 됩니다. 예. 박수 쳐야 됩니다. 예. 저랑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분은 내공이 많기 때문에 전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